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 정상과 고층 빌딩에는 방공포대와 더불어 대공미사일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건설될 현대자동차 그룹의 GBC 건물 옥상에도 대공방어진지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1979년에는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방벽이라는 거대한 성을 서울 북부에 건설해 놓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방벽은 버튼으로 열고 닫히는 성문과 함께 대전차 미사일과 방공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북한 전차가 서울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성벽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신도시 개발 열풍이 불면서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되었고 결국 주민들의 항의로 철거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2020년 5월 기준 서울의 현재 인구는 972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의 인구 감소 최대 요인은 경기도 지역으로의 전출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명칭은 국내 도시명 중 유일한 순우리말입니다. 아시아 경제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신라의 설아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 극비리에 수도 이전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이 휴전선에서 그리 멀지 않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형적 이유에서였습니다. 실제로 1994년 북한의 차관급 장관이었던 박영수는 수도 서울을 향해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굴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 라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한 수도 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후보지로 나왔던 지역은 천안, 공주, 논산, 금산 등등 10여 곳이 선정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주 인근 장기지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도의 모형은 격자형 도로망을 갖추고 중앙광장을 주변으로 행정업무 및 문화예술 기능을 두었으며 나머지를 주거지역으로 설정한 동심원형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러한 수도 이전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수도 이전 계획 연구에 참여했던 김진애 민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대로 1980년에 수도 이전이 실시되었다면 지금의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서울은 경제수도로서 일종의 투톱 시스템을 이뤄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백제, 조선,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천년간 민족사의 중심이 되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분단 후 오랫동안 헌법에서 서울을 수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을 계기로 서울 수도 조항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대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의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GDP의 22%, 돈으로 환산하면 422조 원을 서울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국공립대학교와 더불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사립대학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대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울에 대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대치동, 목동 등을 일대로 수많은 학원 또한 서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만큼 압도적인 국내 1위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궁궐만 경복궁 등을 포함해 5개가 보존되어 있으며 남산골 한옥마을, 남산타워, 명동, 북촌 한옥마을 등등 무수히 많은 유명 관광지가 전부 서울에 모여있기 때문에 2017년 당시 서울은 해외여행객이 많이 찾는 도시 7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1,357만 명이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들이 여행을 하며 쓴 지출액만 모두 합쳐 2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서울시 한해 예산인 29조 8천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서울은 수도이며 정치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각가지 목적의 시위 집회가 끊이질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화문 광장은 집회 장소의 메카로 항상 시위가 끊이질 않는 곳이며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촛불 시위 집회의 영향으로 한때는 광화문역 상권의 1인당 월 평균 매출이 390만 원으로 뛰면서 전국 매출 1위 최고 상권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답게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서울이 등장한 적이 있으며 미드 센스8에서는 서울 도심 전경이 나왔고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저는 아예 95%의 장면을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번외로 태국에서 헬로 스트레인저가 역대 태국 영화 흥행 5위에 드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서울로 오는 태국 단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으며 태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한국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